안녕하세요. 버섯 농사 짓는 와씨입니다. 일단 영상을 제가 지금 찍는 이유는 이제 3월 달에 종균 접종들을 많이 하시는데 질문이 좀 많더라고요. 질문이 많아서 이 영상에 웬만하면은 그 질문들을 다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종균 원목에 접종하시는 분들은 이런 온도계 하나 정도는 달아두시는 게 좋고요. 우선적으로 종균 접종하신 분들의 종균은 거의 저온성, 중저온성 요 버섯들의 종균을 접종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배지 버섯 같은 경우 이제 톱밥으로 뭉쳐서 하는 그런 배지버섯 같은 경우들은 시설에서 온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고온성도 접종을 하고 저온성도 접종을 하고 하지만은 이런 원목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내부 온도를 문 열고 차광막 닫고 하는 걸로 온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거의 중저온성 버섯들을 접종을 하거든요. 중저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7도, 온도 7도에서 23도, 그 사이에 자라는 버섯들을 중저온성이라고 하고요. 버섯 종균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각자 종균의 이름도 다 있고요. 뭐 산조로 시작하는 이름도 있고, 뭐 이제 참아람, 뭐 유지로, 뭐 이런 식으로 종균의 이름들이 다 있는데, 대개는 참아람 아니면 유지로라는 종균의 이름을 가진 버섯 종균을 접종을 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접종되어 있는 버섯은 유지로라는 품종의 표고버섯입니다. 중저온성이고요. 왜 중저온성 버섯을 심냐? 지금 3월달입니다. 3월달. 지금 하우스 내부 온도는 15도고요. 버섯이 좋아하는 온도 범위에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두껍게 클수 있는 게 온도의 낮과 밤의 온도 편차가 크거나 하면은 버섯들이 이렇게 갓을 잘안 피고 두껍게 큽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지죠? 상품성이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중저온성을 요 원목에 접종을 많이 하는 거고요. 고온성, 이제 여름에도 수확하는 버섯들이 있어요. 표고버섯도. 근데 그걸 참나무에다가 하게 되면은 참나무 원목은 여름에 수확을 안 해요. 왜안 하냐면은 온도가 너무 하우스 내부 온도가 여름에 높아요. 높기 때문에 차광막을 쳐놓는다고 해도 30도 막 30도 초반도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버섯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이 지금 갓의 두께에 반도 안 나와요. 반. 이만큼 얇죠. 얇고 이 갓을 펴버려요. 그러면은 상품성이 가격이 안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중저온성을 접종을 하는 거고요. 이제 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 제일 많았었던 것 같아요. 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 처음에 접종하신 분들은 이렇게 세워서 쌓아놓지 않죠. 바닥에 눕혀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닥에 눕혀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차곡차곡 조금 한 4단 정도, 5단 정도까지 쌓아서 물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 물을 계속 주신 다음에 통풍을 해주기 위해서 우물정자 있죠? 이렇게 샵. 그렇게 또 쌓아준 걸로 바꾸고 물 작업을 하시고 거기에서 또 백앤목 쌓기로 변경을 해서 물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마지막 단계가 이렇게 세워 쌓는 단계인데요.
3월 달에 접종을 하시면 3월 달부터 4, 5, 6, 7, 8, 9, 10 거의 9월 달이나 10월 달까지는 물 주셔야 됩니다. 물을 주시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러니까 정답이 다 달라요. 이게 하시는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버섯 수확을 어느 정도 괜찮게 키워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정도만 아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하나하나 정말 몸으로 배워온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도 누가 알려주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혼자 막 이렇게 해보면서 터득한 건데 그 접종하고 나서의 물 작업 기간이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접종을 이렇게 다들 하시잖아요. 하셨는데 이 접종 안에 요만한 종균을 집어넣으셨잖아요. 근데 그 종균을 여기서 얼마만큼 키워낼 수 있냐가 그 6, 7개월 동안에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걸 왜 잘하셔야 되냐면은 이 버섯, 이 나무 자체를 버섯목을 만들어야 돼요. 이 안이 다 종균으로 꽉 차게 만드시는 거죠. 요만하게 시작한 애가 이렇게 이만큼, 혼자 이만큼을 퍼져나가야 되고, 얘만 퍼져나가는 게 아니죠. 이런 애들도 이만큼이 퍼져나가고, 위아래 양옆으로도 퍼져나가고, 안쪽으로도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여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고, 그럼 전요 가운데 정도만 조금 빼놓고는 다이 나무 안에는 종균이 들어있는 버섯목이 되는 거죠. 그 작업이 잘 되셔야 버섯의 수확량도 많고요. 매년 버섯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큰 이렇게 통밥이 큰 나무도 종균 작업을 잘못해서 종균이 이만큼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버섯 요 나무에서 이 정도의 나무는 한 4년 정도 길게는 5년 정도까지 수확을 할수 있는 나무인데 1, 2년 수확하고 버섯이 이제 나와도 이상하게 나오고 조금 자라고 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물 작업 기간이 제일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물 작업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습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줘야 돼요.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습도의 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1단계, 그냥 막 쌓아놓은 단계죠. 접종을 하고 막 쌓아놓은 단계에서 물을 한 3, 4시간 정도 줬어요. 3, 4시간. 3, 4시간 정도 주고, 부직포 있어요. 큰, 하얀색 큰 부직포 있는데, 그게 아니면 지금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는 이런 차광막, 그걸로 얘를 지금 줬단 말이에요, 물을. 그러면 그 차광막을 이렇게 덮어놔요. 습도가 이렇게 더 날아가지 않게 외부로. 그러면 그 안에서는 습도 유지가 좀 오래 되겠죠. 그런 식으로 습도를 최대한 맥심까지 올려서 작업을 해주시는데 물 주는 기간은 저 같은 경우는 5일에서 10일 사이로 줬어요. 5일에서 10일. 그 차이가 왜 나냐면은 이제 지금부터 주면은 뭐한 6월 달 정도까지는 계속 거의 5일? 7일? 이 안방으로 줬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잖아요. 장마철에는 습도가 원체 높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 자주 주진 않았어요. 습도가 높아서 얘네들 종균이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5일에서 10일 정도의 그 편차가 있는 겁니다. 뭐, 한 달에 한번 준다. 이러면은 종균 안 퍼져나가요. 제가 이 영상 사이사이에 제가
그 종균 접종할 때 초반에 어떻게 접종하는지 이런 것들을 링크를 위에 요 상단에다가 띄워 드릴 테니까 그것도 들어가서 보시면은 제가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를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또 조금 더 참고가 되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또 하나는 이런 지금 이 상태가 아니고 다 눕혀져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서 이제 들어서 옮기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최대한 껍데기 이 나무의 껍데기 요게 이제 상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팍 부딪히게 되면은 그 부딪힌 곳이 나무 껍데기가 이제 깨져나가거나 떨어져 나가죠. 그게 왜 안 좋냐면은 지금 요 나무 껍데기는 종균의 보호막이에요. 외부의 병해충 같은 것들을 막는 보호막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까져 있잖아요. 이렇게 까져 있으면은 여기로 이제 병해충이 들어서 이 종균이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나무 옮기시거나 그러실 때도 조금 팍팍 내려놓거나 이제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하우스에서 접종을 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집에서 조금 내가 이제 먹을 정도로 갖고 와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더워지는 기간이 오잖아요. 그 기간에 직사광선을 맞게 하시면 안 돼요. 직사광선을 딱 내리쬐면은 종균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직사광선을 쬐는다고 죽지는 않지만은 여름에는 태양의 그 직사광선이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종균 자체가 영하 40도까지 영하권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어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고온 40도 이상의 고온에 3시간 뭐 4시간 정도만 노출돼 있어도 이 종균들 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접종하고 바로는 괜찮아도 1년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접종할 수 이제 종균이 먹어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을 다 열심히 키워놨는데 버섯을 이제 수확하려고 하는데 여름에 관리를 잘못해서 종균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나무가 뭐밖에 안 되냐면 장작밖에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름철에가 엄청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하우스라고 해서 그거를 하우스니까 차각막 쳐놨으니까 그래도 여기 괜찮겠지. 아니에요. 하우스요. 여기 옆에 안 열어놓고 무조건 차각막은 쳐야 되지만은 옆에 안 열어놓고 여기 앞이랑 저런 뒤 이렇게 통풍을 잘 여름철 안 해놓으면은 하우스 내부 온도 막 36도 37도 찍어요. 한참 더울 때 그러면은 습도도 높죠 또 여름에. 그러면 일단 이런 상면에 잡버섯들 잡균들 엄청 올라오고요. 곰팡이 푸른 곰팡이 엄청 낍니다 여름철에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 신경 여름에는 정말 신경 바짝 쓰셔야 돼요. 나의 1년 8개월의 기간이 그냥 모조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무서워서 여름철에는 엄청 신경을 바짝 썼거든요. 날씨도 맨날 보셔야 되시고 그리고 또 또 뭐가 있을까요? 종균이 한 접종하고 나시면은 물 작업을 하신 다음에 한 두 달? 세 달? 그 기간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옆면에서 보시든지 위에서 보시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상면을? 그럼 이제 이렇게 하얗게 생겨요. 이렇게 하얗게 막 이렇게 그게 뭐냐 그게 종균이거든요. 하얀 건 종균이고요 초록 색깔은 푸른 곰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물 작업 하실 때도 물 줬는데 상면에
초록색깔 곰팡이가 잔뜩 꼈다. 그러면 차각막 같은 거나 부직포를 덮어 놓으셨을 텐데 그 걷어요. 걷어서 통풍 시켜주시면 그 곰팡이 또 금방 없어지거든요. 저도 여름철에 얘네들 푸른 곰팡이 많이 낍니다. 습하면. 덥고 습하면 무조건 껴요. 그래서 통풍 관리를 계속 해주는 거고요. 물설 주시면 안 돼요. 물설 주시면은 매일 가서 이제 보거나 물 주거나 덮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실 텐데, 뭐한 시간 이렇게 주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한 시간 줘봤자 이 껍데기 여기만 젖어요. 껍데기만. 껍데기 안쪽으로 종균을 이만하게 넣어놨죠? 그럼 못해도 이만큼은 더 물이 먹어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원목 안까지 촉촉하게 그래도 물이 들어가려면은 최소 3, 4시간은 주셔야 그나마 좀 들어갑니다. 초반 작업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3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뭐 6시간 정도, 저도 그 정도 시간 주었어요. 6시간, 5시간, 6시간. 초반에. 한 4월 달. 그 정도까지는 한두 달 정도는 듬뿍 줬습니다. 듬뿍. 듬뿍. 그리고 덮어놓고, 상태 봐서 다시 열어놓고. 그 작업 반복 하셔야 되시고, 버섯이 언제 나오냐. 이제 2021년 지금 3월이죠? 버섯이 나오는 기간, 시기는 2000, 22년 9월이나 10월 정도부터 이제 버섯이 나올 거예요. 빠르면 1년 6개월, 평균 1년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버섯이 나와요. 그리고 뭐, 그 정도가 제일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저기 뭐야. 지하수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상수도 있잖아요. 일반 상수도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막 죽는 것보다도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이 상수도 안에 약품이 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테스트한다고 상수도로 물을 주고 좀 해봤었는데 조금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버섯이 나도 뭐 조금 금방 갓을 펴버리거나 이래요. 그리고 물새도 생각하시는 게이 관수 시설로 요 백평하우스거든요. 요 백평하우스에다가 스프링클러 지금 양쪽에 있는 건데 이 양쪽 다 풀로 켜놓으시면은 이제 요걸로 조절을 해요. 요걸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완전 제일 세게. 그리고 좀물덜 주고 싶다 싶으면 저는 요 정도만 열어놓거든요. 요 정도나 요 정도. 근데 이렇게 제일 세게 해서 열어놓으시면 요 한동, 100평짜리 한동에서 물 30분에 0.5톤? 그러니까 1톤이 좀안 돼요. 30분에 물 나가는 양이 어마어마하죠? 상수도로 하려면은 물세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지하수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될것 같고. 일단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건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제가 중간중간에다가 한 3개 정도는 그 제가 물 작업할 때 그런 모습들, 상황들 다 링크 상단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것도 참고 하시면은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예, 일단은 그 정도로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됐나 모르겠어요. 저는 숨기는 거 없이 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뭐 숨길 것도 없고,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영상을 올리는 매번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저처럼 아무것도 어디 도움받을 데가 없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 하나 없고 저처럼만 하셔도 중간 이상은 가실 겁니다. 저도 버섯을 아직도 많이 열려 있지만 사실 엄청 더 많았거든요. 다 많이 따서 팔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들, 궁금한 것들 제가 최대한 다 말씀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